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저에게 여러 공모전도 당선시켜주고 많은 수없이 좋은 촬영 결과물을 만들어줬던 매빅2 프로를 보내주는 날입니다. 네, 매빅2 프로를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매빅3 프로로 기변을 하게 되면서 아쉽지만 보내주게 됐고요. 제가 쓰면서 단 한 번도 사고도 없었고 뭐 추락이나 부딪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. 너무 애지중지 썼던 드론이라 이제 구매자분께 강습도 해드릴 겸 잠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세종에 계신 거예요? 네. 아 그러면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. 무조건 바다나와서 세종로. 네, 아니면은 제일 가까운 데는 공주의 공산성 건너편에 금강 신광공원이라고 있어요. 제 영상에서 거기 제일 많이 찍거든요. 거기가 좀 되게 좋아요. 촬영 거기 허가 필요 없고 공터가 넓어서 연습하기 좋고, 세종은 일단은 호수공원, 중앙공원은 허가 안 나요. 이게 좀 복잡한데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게 어디 부딪혀서가 아니라 진짜 네. 통신이 갑자기 막 끊겨서 이상해지고 해서 뚝. 그런 경우는 이 비행 로그를 주면은 DJI에서 다 판단해서 웬만하면 다 좋게 처리해줘요. 이거 그리고 만약에 추락해도 견적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냥 뭐 이거 막 팔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도 2-3만 원 새 거. 이 견적은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차나 사람에 떨어지는. 아 그래서 그 영리하시면 보험 들으실 거야. 아, 차 해봤어요. 예, 드론 영리하시는 분들은 보험 다 들더라고요. 그게 추락이 좀 자주. 아, 그게 좀 안심하더라고요. 하고 나서. 자주는 아니지만. 그래도. 약간 혹시... 저도 근데 항상 그래요. 약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.